UAM을 타고 갈까요? 아주 부산, 멋진 바다, 또 자유의 도시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So, dear friends,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효과적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안경을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istinguished delegates, 대표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제 노래 강남 스타일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도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The time now is 6 a.m. 30th May 2030. 안녕하십니까? 아침입니다. 이제 날씨도 좋고 비행기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공항에서 박람회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UAM을 타고 갈까요? 아주 부산, 멋진 바다, 또 자유의 도시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미 여기 도착했네요. 금방 왔습니다. 이 입구 플라자입니다. 전시관입니다. 최첨단 예술이 가미된 전시관입니다. 플로팅박 수상 공원입니다. 인공섬입니다. 또 수상 도시입니다. 미래와 조화로운 지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환 스퀘어 광장입니다. 전 세계의 친구들과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이 가능합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장입니다. 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한국의 부산. 지금 너와 나 맞잡은 손, 사랑과 용기를 모아 오늘의 꿈을 향해 희망의 도치를 올리자. 춤추는 산자라 70여 년 전 한국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우리 한반도는 과거에 메가급 행사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88 하계 올림픽 그리고 2002년 피파 월드컵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동계 올림픽 평창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준비된 후보 국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2030년 부산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So we've heard from all our participants. 네, 이제 모든 참여자분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미래는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